네, 증권통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장 국내 증시는 CPI와 PPI의 발표를 확인하고 가겠다는 관망 심리와 함께 국내 증시에서는 더불어서 총선에 대한 관망 심리도 더해지면서 양 시장이 모두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대금 탑5 리스트 보면서 전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로 투심이 몰렸는지 전일 시장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와 현대로템, SK하이닉스, 더존비즈온, 한미 반도체 순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HB 테크놀로지, 알테오젠, 자람 테크놀로지, 엔캠과 FST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먼저 반도체 종목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대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의 블록딜 소식, 542만 주의 블록딜 소식으로 인해서 1%대 하락 마감을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는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소폭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테마주들이 급락 장세를 펼쳤는데요. HB 테크놀로지가 8%대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이유는 잇따른 급등세로 대장주였던 피롭틱스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오면서 급락을 하니까 유리기판 테마주 나머지 종목들로도 급락 장세가 펼쳐졌고요. FST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호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종목들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도 급등 랠리를 펼쳐줬습니다. FST는 삼성전자의 EUV 펠리클 관련된 종목으로 전일 시장 부각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향 펠리클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80%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펠리클 분야의 투자 규모를 늘려가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16%대 급등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테오젠은 3거래일 만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6%대 급등 마감을 보여주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내에서도 유난히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6.72% 상승하면서 17만 3,2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엔캠은 4월 들어서 지속적인 랠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엔캠 1%대 추가적인 시세를 내줬는데 4월 동안의 상승률만 60%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징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는 현대로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대의 급등 랠리를 펼쳤는데 장중 한때 10%대까지의 주가 랠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전해졌기 때문이었는데요. 1분기 현대로템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0%, 영업이익은 85%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해냈는데요. 가장 큰 배경은 폴란드로 수출한 K2 전차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1분기에만 18대를 현지 납품을 했고요. 올해까지 총 56대를 추가적으로 납품할 예정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실적에 있어서 우려감이 더해졌던 철도 부분에서도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현대로템은 이렇게 급등세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KTX 청룡의 성능 검증까지 잘 끝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더존비즈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가 넘는 급등 랠리를 펼쳤는데요. 국내에서 네 번째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투심이 쏠렸습니다. 해당 은행의 가칭으로는 더존뱅크 이렇게 정해졌는데요. 국내 최초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화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고 기존 사업의 특장점이었던 기업 데이터 기반의 혁신 금융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더존비즈온은 신한은행과 함께 더존뱅크 컨소시엄 구성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신한은행은 인터넷 전문 은행에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방대한 기업 데이터의 매력을 느껴서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존비즈온으로 확실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자람 테크놀로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역시 16% 가까운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로모픽 반도체 테마로 최근에 지속적으로 급등 랠리를 펼쳤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주의 종목,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잇따라 지정이 되면서 결국에는 한동안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일장 거래에서는 유로모픽 반도체 테마는 쉬어갔지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통신 장비 관련된 분야에서 신한투자증권의 보고서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대형 통신 장비사가 미국 유선 시장을 함께 공략할 파트너로 자람 테크놀로지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졌습니다. 전반적인 통신 장비 업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시선을 내놓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서에서 밝혔지만 자람 테크놀로지는 예외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람 테크놀로지, 통신 장비 주로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람 테크놀로지는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한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죠. 네, 상승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대성 미생물이 9.95%의 상한가, 코디도 상한가로 역시나 거래를 마쳤고요. 그 밑으로는 HB 테크놀로지, 이글베, 센즈랩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들도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미르와 워트, IMT, 와이랩, FST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미생물과 이글베 같은 경우에는 동물 백신 관련된 종목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뒤 특징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하락한 종목들의 특징을 살펴보신다면 특별한 이슈를 전해온 종목들은 없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순위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된다는 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들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먼저 HB 테크놀로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으로 조금 전 수급 특징주에서 본 것처럼 본장에서는 8%대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HB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도 많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다는 점에서 오늘도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또 다른 시세를 내줄 수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샌즈랩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보안 관련된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그와 함께 보안 관련된 종목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특징주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25일에 미국 텍사스주와 캔자스주를 비롯해서 16곳의 농장에서 젖소들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례가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2021년 이후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서 세계 곳곳에 조류는 물론이고 북극곰과 펭귄 등이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지만 소가 감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지난 1일에는 이 소와 접촉한 주민 한 명이 감염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동물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학술지인 네이처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으로 전파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포유류끼리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인간으로서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동물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강하게 상승했다는 점에서 오늘 본장에서의 연속성까지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도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장 특징주 김은별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입니다. 뉴욕 증시 간밤에 하락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3월에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물가에 대한 충격 결국 금리 인하의 지연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였고요. 그동안은 시장이 3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지금은 2번의 금리 인하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 자체도 9월까지 큰 폭으로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 다우산업지수, S&P 500 지수까지 거의 다 1%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어떤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오늘 첫 번째 특징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1.9% 오히려 상승으로 $870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인공지능 칩의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조정 영역에 나왔다는 CNBC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CNBC는 엔비디아의 전날 종가, 그러니까 이거보다 하루 전 종가가 853달러였기 때문에 고점 대비 10% 하락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는데요. 그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과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지진에 따른 타격으로 3%가량 급락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주가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 자체는 그동안의 급등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난해 말 대비해서 봤을 때 올해 들어서도 엔비디아의 주가는 72.3% 정도 상승하면서 고점 랠리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에 대해서는 하지만 CNBC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밀렸던 주가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반등하는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있었는데요. 확실히 하락장 속에서 유일하게 좀 상승하는 AI 칩 종목이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분석들도 있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우려감들은 함께 긴장의 끈을 놓지 마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인텔 역시나 어제 자체 최신 AI 칩인 가우디3를 공개하게 되면서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엔비디아의 AI 칩 H100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라는 점도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관련된 비슷한 우려가 제기됐을 시점에서도 주가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 향방 지금은 확실하게 방향성이 어디일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종목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관련 종목들 역시나 HBM 쪽으로 국내에서는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온칩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MDS테크까지 관련 종목으로 함께 묶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일단 화요일에는 좋은 주가 흐름을 함께 보였는데요. 다만 이렇게 고점에 대한 분석이 나온 만큼 관련 종목들은 어떤 흐름들을 보이게 될지도 엔비디아 주가에 연동돼서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최근에 상당히 좋죠.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요. TSMC도 1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보시면 주가는 이 TSMC 뉴욕 증시에서는 0.5% 상승한 $146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엔비디아처럼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했던 이유 실적에서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만 TSMC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5,926억 4,400만 대만 달러로 하나로 계산했을 때는 25조 600억 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전년 동기 대비에서도 늘어났고요. 특히나 3월 실적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요. 지난해 3월 대비 34.3% 급증하면서 8조 2,500억 원 정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월과 비교했을 때 7.5%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1분기 들어서도 가파르게 실적 회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또 걱정됐던 쪽이 대만의 강진 영향이었죠. 생산 라인의 일부 피해를 봤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난 5일에 일단 오늘자로 웨이퍼 팹의 설비가 대부분 복구됐다라고 발표하는 등 공장에 대한 가동화에도 현재 정상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SMC는 지진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을 하면서 1월에 유지했던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실제 실적의 뚜껑을 열어보니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도 함께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에 따라서 TSMC가 최근 굉장히 큰 규모 15조 원에 가까운 이 보조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도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생산 기지를 확대하는 TSMC의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같은 파운드리 경쟁사인 삼성전자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네, 삼성전자 일단 화요일에는 1% 조정을 받으며 83,600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TSMC가 좋은 실적을 냈던 만큼 삼성전자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혹은 경쟁사의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는 약간의 악재 흐름이 될지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TSMC가 AI 열풍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실적을 냈다는 점 포인트로 잡아보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또 델타 관련돼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 정규장 주가 2% 하락한 $46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장 시작 때는 굉장히 상승을 강하게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유는 강한 실적이었습니다. 1분기 긍정적인 실적을 냈고요. 매출은 125억 6천만 달러로 컨센서스에 부합했고 조정 주당 순이익은 45센트를 기록하게 되면서 컨센서스였던 36센트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에드 바스티안 CEO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행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고요. 레저와 비즈니스 여행 예약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여행이 좀 부진할 수 있는 1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화물에 대한 적재기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항공기 적재량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델타항공은 팬데믹 여파로 대대적인 채용을 한 이후에는 지금 채용에 대한 속도를 늦추고 효율성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용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났습니다.
성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국면 속에서 수익성이 높은 핵심 허브를 복원하는 최적화 기간에 있다는 것이 바로 CEO의 분석이었는데요. 델타 에어라인스 긍정적인 실적을 내놓게 되면서 주가도 함께 상승 출발했다가 결국에는 CPI 발표 이후 이 시장 분위기 속에서 함께 하락 전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항공 관련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네, 팬데믹 이후에 거의 정상화를 복구한 이 항공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국내에는 개별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이슈가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혼조된 흐름을 보였던 화요일이었습니다. 지금 항공 관련 종목들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과연 팬데믹에서 완전히 복귀한 이후에는 어떤 실적을 냈을지도 주목해 보시면서 여객기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체크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의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까지 함께 연결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